전세계 2세 게임 3위를 소개합니다. 자, 여러분 약간 감 오세요? 아, 오늘은 왜 이렇게 발을 많이 쓰나요? 자, 중국에서 바느질의 달인을 뽑는 이색 대회가 열렸다고 해요. 아니, 근데 뭐 바느질 잘하는 게 뭐 그렇게 이색적인가 하는데요. 사실 이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들은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약간의 시선이 달라지실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 모두 사고나 또 어떤 선천적인 것에 의해서 팔을 못 쓰시는 분들이래요. 팔을 잃거나 팔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분들이 발로 바느질을 하는 그런 경기를 하신다고 해요. 갑자기 느낌이 좀 달라지죠? 사실 팔이 없고 발만 있게 되면 발이 거의 뭐 팔의 역할을 다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교한 바느질까지 발이 대신해 줄 수 있는데 이런 모습을 사실 경기 모습을 보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진다고 또 애틋해진다고 해요. 자, 여기 보시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요. 대회 우승자세요. 이분은 우승자 아니다. 죄송해요. 이분 다른 분이고 우승자 류젠밍 씨는요. 원래 선천적으로 팔이 없게 태어나셨는데요. 어릴 때부터 발로서 모든 생활을 하는 걸 배우셨고 했고 지금도 그 바느질하는 걸 가지고 길거리에서 술을 놓으시면서 생활을 하신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 보시는 이분은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자오제 씨세요. 자오제 씨는요. 팔이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아예 기예단에 들어가신 거예요. 기예단. 그래서 그 기예단의 그 사람들 밑에서 이제 발을 가지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것들, 기술을 익히시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간 나름의 그 어떤 예술적으로 좀 승화를 하신 아주 좋은 케이스긴 한데요. 자, 이분이 마침 그 상하이에 있을 때 기예단에서 공연을 할 때 기네스북 기록하는 사람이 왔대요. 그래서 거기에 그 특이한 어떤 그 묘기 대회 같은 데 나가셔가지고 1분 동안 63바늘을 바느질을 하는 그런 걸 보여주시면서 세계 기네스 기록에도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근데요, 몸뿐만 아니라 정신도 안 불편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훈훈했죠, 이색 경기 중에서 이번에. 자, 그 다음 소개합니다. 전세계 이색 대회 2위는요, 바로 무슨 대회일까요? 사진만으로 예측해보세요. 사람들이 뭔가 좀 표정들도 그렇고 글쎄요. 짐 싸기 아닐까요? 아니요. 아니요. 전 세계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굉장히 많은 노숙자가 생긴 거 아시죠? 그래서 이 늘어가는 노숙자들에게 챔피언십 경기가 열렸습니다. 우승 상품이 뭐냐면 1년 무료 숙박권이에요. 자, 이 대회는 미스 노숙자 대회입니다. 미스 노숙자요. 뭐 여러분 솔직히 미스 뭐 코리아, 미스 유니버시아드 미스를 생각하게 되면 뭔가 아름다운 여성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얘는요, 노숙자들 가운데서 심사위원들이 만들어 놓은 5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노숙자를 뭘로 평가해요? 평가 요소는요, 1번, 내적인 강인함. 2번, 현재 처한 환경에 대한 생각. 3번, 앞으로의 계획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챔피언십이야. 경기긴 한데 외적인 요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노숙자들이니까 현재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정신적인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를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가장 우승한 사람에게 무료 숙박권을 주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챔피언십과는 좀 다르게 노숙자들을 뭔가 희망을 잃고 절망에 쌓여있는 노숙자들을 살려낼 수 있는 정말 의미 있는 어떤 그런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노숙자라 그러면 조금 무시하기
무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주최 측에서는 노숙자들이 좀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고 또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회생할 수 있게 하려고 이 대회를 준비하셨다고 해요. 게다가 또 노숙자들도 뭐 지금 이렇게 자랑스럽게 사진을 찍고 있잖아요. 뭔가 자신의 신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는 건 그들에게 새로운 자신감을 불러줄 수 있어서 이 대회는 상당히 의미가 큰 전 세계 이색 대회 2위였습니다. 어때 어때? 난 이게 오늘 거 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가 했던 것 중에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 좋았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요. 대망의 1위를 하는데요. 대망의 1위. 한국에서 열린 이색 경기입니다. 바로 이것! 서울에서 시작된 이색 경기예요. 이거 뭔지 아세요? 맞아요. 멍 때리기 대회. 사실 현대인들 요즘 뭐 우리 같은 사람들 뭐 만성 피로에다 스트레스에다가 게다가 핸드폰 있죠? 우리는 맨날 핸드폰을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쉴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특별하게 준비한 멍 때리기 대회. 근데요 이 대회가요 우리나라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중국까지 진출하게 됐대요. 중국에서도 이 대회가 지금 열린 거 아세요? 한국에서는요 언제 열렸냐면요 2014년 10월 달에 열렸다고 합니다. 서울시청 앞에서 이 대회의 아주 단순한 그 경기 룰은 이거예요. 누가 가장 오랫동안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 있느냐예요. 그거 쉽지 않다. 야, 핸드폰 만지면 안 돼요. 눈알 굴리면 안 돼요. 머리 생각하면 안 돼요. 머리를 백지화하고 멍 때리셔야 돼요. 자, 이 경기가 서울에서 있고 나서요. 다음 달 중국에서 베이징에서도 이 경기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이 행사의 기획자들이요. 1회 서울에서 있었던 대회에서 굉장히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중국에서 또 후원을 받아가지고 이 대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제 생각에는 약간 아시아권 사람들, 한중일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그 어떤 집단 사회에서 많이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회가 좀 우리들의 문화한테는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승자를 어떻게 가려낼까요? 이게 최대한 아무것도 하지 마셔야 돼요.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으면 돼요. 이게 여러분이 만약에 무언가를 막 하려고 막 동작을 하잖아요? 그럼 탈락돼요. 핸드폰을 보시면 탈락돼요. 정말 여러분이 핸드폰을 보면 대회장에서 질질 끌려나간대요. 그리고요, 심사위원들이 10분마다 여러분의 심장수를 측정해요. 그런데 심장수가 너무 빨라. 퇴장당해요. 아무 생각도 안 하는데 왜 심장수가 빨라? 심장수는 빠르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끌려나가요. 자, 그러면 우승자에게는 도대체 상금이 뭐예요? 무슨 상을 줘요? 최종 우승자에게는요?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아세요? 그런데 그거를 본따 만든 멍 때리는 사람이라는 트로피를 받게 되십니다! 영상으로 만나볼게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알아요. 이거 이상해요. 이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죠? 잠깐만요.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뉴스 가져왔습니다. 자, 뉴스 보도 보실까요? 보실게요. 잠깐만, 이거 진짜야. 진짜 있던 거야.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대회가 있다면 믿어지십니까? 스마트폰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기 힘든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한데요. 김나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늘 시간이 부족한 현대사회. 어쩌다 생긴 여유에도 스마트폰에서 쏟아지는 정보가 맞아. 마음을 시끄럽게 합니다. 맞아.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무 행동도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이 우승자입니다. 시내 한복판에서 이른바 멍때리기를 시작한 사람들.
모처럼 얻게 된 여유지만 시작 10분 만에 잠이 쏟아지고 접어둔 일 생각이며 꺼둔 전화기 생각에 온전한 무념무상은 쉽지 않습니다. 주최 측의 방해 공작도 잘 버텨야 합니다. 방해 공작. 심장 박동까지 측정해 마음의 동요가 들통나면 감점 처리됩니다. 시작 20분 만에 기권자가 나오고 괜한 웃음을 참지 못하거나 심하게 몸을 움직였다가 탈락하는 사람도 속출합니다. 거슨 바다에 지금 흘러가는 기분입니다. 입시 스트레스에 시달리던 학생부터 시간에 쫓기는 패스트푸드 음식점 직원까지 50여 명이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들 많이 하죠. 가만히 있으면. 잠깐 나 혼자 멈춘다는 느낌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고기를 먹고 싶으면 몸이 고기를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뇌를 쉬게 한다는 면에서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닐까. 자, 방금 보셨던 분 있죠. 현대인들에게 방금 보셨던 양 이분이 닉네임 웁스 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멍때리기 대회의 주최자예요. 이분이 주최를 해서 중국까지 가져간 거예요. 보통 여자 아니네요. 꼭 필요한 행위가 아닐까. 온갖 정보에 노출되고 무언가를 해야 하는 강박에 빠진 현대인들에게 이번 대회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진정한 휴식의 가치를 일깨웠습니다. KBS 뉴스 김나라입니다. 자, 맞죠? 진짜 있는 거 맞죠? 진짜 있는 거 멍때리기 대회 진짜 있는 거 맞지? 근데 저는요, 마지막에 봤던 두 개의 이색 대회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람한테 좀, 몰라. 마지막 거는 좀 우리한테 휴식을 줄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요. 자, 지금까지 디바 제시카 화요 쇼킹 탑10 전 세계 정말 신기하고 이색적인 경기 10가지 모아봤어요.